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.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이에요. 예전에 알카에다 수장이었던 그 빈 오사마 빈 라덴, 빈 라덴 그때 찾아낸 중요한 단서가 미국 CIA에서 알카에다 한 사람의 전화하는 것을 그 사람과 통하는 걸 도청했다 그러죠. 그게 큰 단서였다 그랬습니다. 세상도 이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시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려움에 당하게 됐을 때 또다시 그들이 불평했잖아요. 자기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로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가 다 들었다고, 그리고 들은 대로 저기들이 입에 뱉는 대로 그들이 이루어지리라. 그래서 그 불평했는 자들은 광야 40년에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. 성도님들,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.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이죠.